김태성 이사님은 분노의 질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질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AI라든지 조선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만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도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김태성 이사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자동차 완성차 쪽을 다들 이제 뽑으실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쪽은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상승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결국엔 또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좀 따라 붙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데 정말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분기에 로봇이라든지 AI, 챗GPT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낼 때 혹은 지수가 올라갈 때 자동차주들은 같이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확실성들을 완성차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잘 메꿔주면서 그리고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고 1분기에 현대차와 기아의 정말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놀라운 실적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랠리가 다가오는 2분기 혹은 올해 연말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도 판매고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또 이제 신흥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쪽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기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판매 대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통 완성차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사 쪽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히든 종목으로 네, 부품사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뭐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바로 듣고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전자를 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사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화신, 뭐 서현이와 SL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다수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군들은 올해 1분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또 많은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수급에 부담이 혹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에서 조금은 영역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LG전자도 이제는 전장 사업부로서의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더욱이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홈 가전 쪽에서 사실은 작년 한 해는 그렇게 실적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리 잘 팔리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뒤에서 남는 마진율이 적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 초 들어오면서 여전히 비료라든지 사료 이런 식량 쪽의 원재료 가격은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 올랐었던 구리라든지 이러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됨으로써 충분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LG전자는 VS 사업부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장 사업부 쪽에서 올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실적을 보였기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화두는 올해 초과의 양극재, 음극재였다면 이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으로 시선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그룹사 전체가 또 충전 인프라 쪽에도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전자 보니까 차트를 보셨다시피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쪽으로 좀 힘을 받으려면 사실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아. 시간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이제 LG전자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현재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종가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비중을 모두 사자라기보다는 지금 가격대 12만 5천 원대에서 12만 원대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가장 이제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일부라도 좀 축소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한번 자금이 묶이면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더 이제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15만 원대를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5만 원대 드려보겠고 만약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17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대가 좋겠고 여기를 만약에 뚫어낸다면 1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성일 고무님께서는 이 섹터에서 어떤 기업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완성차 쪽인지 아니면 부품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품 쪽이에요. 부품 HL만도입니다. 네. HL만도 세 가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실적이고요. 네, 수급 주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평가입니다. 일단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1분기 영업이익 702억 나오는데 아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 3,500억까지 보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500억이 좀 안 됐거든요. 거의 40%가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 실적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부분에서 큰 무리 없겠다 생각이 들고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해요. 오늘도 한 15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데 두 달 누적해서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수했어요. 한 달 누적은 60만 주, 두 달 누적은 100만 주 계속적으로 그 누적 수를 키우고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도 소폭 그러니까 기관도 소폭 매수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급도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작년까지 영업 이익률이 1%에서 4% 수준이었으니까 낮은 거였어요. 이게 2017년 사드 이후에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빠졌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5%대 이상 올라갈 거라고 회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드는데 차트 보실 수 있다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일봉 차트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고점 연결한 부분에서 돌파를 했어요, 오늘. 거기서 거래가 한번 바짝 키워줬거든요. 이제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늘려가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게 잘 안 보이신다면 주봉을 보면 참 안 오른 주식이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고점 거의 1년 이상 연결한 점에서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한번 돌파,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한번 돌파한 종목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이것이 다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저점 확보해서 올라갈 일만 남지 않겠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외국인이 매수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가 상당히 이쪽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없죠. 이제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거래가 터져줘서 이제 관심권에 완전히 들어와서 수급이 맞아 떨어지면은 저점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실적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지금 사는 구간은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매물대가 나오는 한 6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6만 원 목표가 보시고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뭐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대까지 충분하다. 6만 원대를 만약에 뚫어낸다면 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김태정 이사님께서는 분노의 질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쪽이 아니라 부품 쪽을 봤고요.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지금 자동차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부품주를 가장 먼저 넣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국에 이제 등락률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갈까? 혹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완성차하면 현대차, 기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 우리는 결국 좋은 주식을 살 때 사더라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중소형 기업들이 많은 부품주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LG전자도 사실은 대형주라서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고모님께서 말씀 주신 HR 만도도 좋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적인 이제 이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주들보다는 이렇게 좀 새로운 혹은 신선함을 가지고 기술력을 좀 키워나가는 기업들이 한번 상승할 때 굉장히 큰 탄력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시면서, 만약 이 자동차 부품사를 보는데 LG전자는 공감이 안 간다 그러신 분들은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